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키들이 큰 재료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이쪽에 선반이 유리에 비치네요. 네. 이렇게 키큰 재료름들이 이렇게 이쪽 창가 쪽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더 꽃들을 보기가 더 좋게 되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그 아부틸런, 브라질 아부틸런인데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작은 삽목 하나가 이렇게 많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피고 있어요. 자, 보시면 꽃들이 정말 이쁘게 많이 폈죠. 예. 이쪽엔 선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무 의자를 활용해서 놓기도 하고 또 요런 거 조그마한 선반 다 이렇게 놓기도 하고 여기는요 달래가 크고 있어요. 오늘 점심 메뉴는 요 달래 뽑아가지고 기름장 해서 콩나물 살짝 데쳐서 비벼서 먹었어요. 들기름 넣고. 요 아이 너무 이쁘죠? 색감이 좀 진한데 밝게 나오네요. 그리고 요거는 제니 잎이 이렇게 이쁘죠? 송살구 아직 활짝 피고 있고요. 요 아이가 지고 나면 꽃볼이 엄청 커지겠죠? 여기도 하나 피기 시작해요. 여기는 다 시들고 있네요. 물을 좀 줘야 되는데 요새 다른 거 한다고 물들을 말려가지고 꽃들이 좁게 그래요. 우리 이렇게 선반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으로 다 나와가지고 바구니가 하나, 둘, 큰 바구니예요. 다이소 바구니 큰 거.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가 나와 있어요. 큰 바구니. 여섯 개가 이쪽에 나와 있어요. 꽃사진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잡히네. 다안 들어오네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걸어 다니기도 훨씬 편하고, 예, 더 괜찮네요. 예. 여기를 제가 이제 꽃길로, 베란다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쪽으로는, 골드 제라늄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아직 정리를 다 못했어요. 저 뒤에 그린잎도 있죠? 다 정리를 못했어요. 지금 이 골든잎들만 이렇게 지금 모으고 있어요. 이쪽 편에. 좀 골든잎들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모아서 그 제일 공기 변화가 없고 온도 변화도 별로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에 지금 모아 놓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여기다 이렇게 하나. 올려놓기라고 해놓고 여기다 놨네. 요거는 제니예요. 제니. 불을 조금 더 시간을 더 켜줘야 할까, 어쩔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이 좀 빠졌네요. 요새 비가 좀 오고 그러더니 그런가. 이렇게 골드존 만들고 있고요. 골드존이에요. 저 뒤에는 아직 그린잎들이 있어요. 골드존이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저쪽에 골드잎도 아직 있죠? 저기도 꽃 피고 있다. 저꽃 피면은 고개가 저렇게 선반 천정에 닿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텔라가 하나, 둘, 세 개.
좀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도 골드가 몇개 보이네요. 골드를 나중에 옮겨야 되겠죠? 아, 그리고 여기 사랑초를 지금 추워서 이리 들여놔 봤어요. 올해 제가 사랑초 농사를 좀 못했어요. 요거는 지금 꽃봉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한참 많이 필것 같죠? 꽃봉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거는. 요거는 연 보라색 꽃이 폈는데 진 것만 봤어요. 핀 거를 못 보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스텔라가 있네. 아, 그죠? 여기도 골든잎 있고, 아, 여기도 있네요, 스텔라. 이것도, 스텔라도 다 모아서 놔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여기도 골드존이, 골드가 몇 개나 있네요. 골드존을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 또, 그리고 뭐가 변화가 있지? 아, 여기. 꽃. 얘가 축 처지고 올라오더만은 이렇게 시드네요. 얘들이 힘을 다하면 그래 축 처졌다가 올라오고 이거 반복하는가 봐요. 여기는 아주 짱짱한데. 그죠? 그리고 요 올라가면 요 사랑초. 요 사랑초는 이제 잘 되네요. 이렇게 우리 지킴이. 나를 따르라. 안녕. 오랜만이지? 잘 있었어? 응? 아, 인사 나눌 새도 없었다, 그치? 아, 여기 스테놀이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꽃봉을 지금 갖고 있죠? 이제 자꾸 커지고 있어요, 꽃봉이. 색깔이 나오고 있네요. 조금 있으면 터질 것 같네요. 아, 수고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쁘죠? 우리 율마, 아, 목마가렛, 뭐 수국도 산목이들 있고요. 요거 파종이에요. 파종인데 뭐 언제 크겠어요? 얘를 그냥 키우는 재미. 이쪽은 지금 화분들을 좀 올려가지고. 화분을 좀 키울까 생각 중이에요. 화분 몇개빈게 있어갖고, 조금 뭘 심을까, 뭘 심으면 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이렇게 골드 좀 됐고, 아, 요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얘를 물 줘야 되겠다. 말랐네요. 요 아이 봐봐요. 오, 이렇게 폈어요, 꽃이. 조금 물이 말랐네요. 물을 좀 줘야 되겠어요. 아, 여기 은근히 비싸서 말랑말랑하네요. 아, 얘들은 물을 좀 잔뜩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요새 이하가 몸값이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단의 여왕, 요거. 너무. 거의 뭐 아는 꽃인데 요거는 제가 이 꽃은 처음 봐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막 가서 사다 놓은 기억이 지금도 생각나네. 아, 그리고 단의 여왕 다른 거, 네, 세 포트 주문해 놓은 상태예요. 그것도 조금 요런 스타일인데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입을 해놓고 올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얘들 물 줘야 되겠네. 여기가 바짝 말랐네요. 저렇게 꽃이 두 개가 다 버티고 있으니까 이쁘다. 아, 걔는 어디 갔지? 가 꽃이 하나 어디로 갔을까요? 꽃이 하나 어디로 갔지? 이쁘네. 아, 그리고 요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저 철제 선반을 세우니까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뉘어봤거든요. 어머, 높이가 비스무리하니까 조금 높긴 한데 저쪽은 좀 키가 낮은 거를 딱 놓고 요쪽은 또 중간 거를 놓고 또 이쪽은 또 꺼졌잖아요. 그렇게 꺼져서 또긴 거, 키큰거 이런 거 놓고 이랬습니다.
아, 꽃들 만발어 이쁘다. 그죠? 너무 이쁘네요. 근데 그 꽃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정지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찾았어요.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이런데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피네요. 노랗게 펴서 이렇게 색이 변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요거는 지금 새로 핀 꽃이거든요. 노랗죠? 예. 시드는 꽃은 또 진한 분홍색이고. 어쨌든 재밌습니다. 어쨌든 재밌으면 됐죠. 요거 너무 예쁘죠? 얘들은 또 얼마 전에 순을 따졌더니 순이 몇 개가 올라오네요. 이렇게 따줬어요, 순을. 그랬더니 몇 개가 올라오네. 풍성해지겠네, 그죠? 청아숙부증이 이제 다 시들었다. 그래도 놔둬야죠. 이렇게 제가 편안히 걸어 다닐 수가 있어서 좋아요. 얘들 물을 줘야 되겠는데 너무 건조하네요. 이렇게 해서 좀 철제라서 어떨지 그냥 올해는 이렇게 지내야겠습니다. 이렇게 선반을 쫙 이렇게 했을 때도 너무 선반이 커가지고 채울 게 없어서 좀 뭘 넣지? 뭘 넣어놓지?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또다 나왔네요. 재밌어요, 이러는 게. 참 재밌어요. 창문에 비친 우리 내 놀이터. 아, 기분 좋다. 아, 좋다. 이쪽도 이렇게 놀이터. 위에까지. 위에는 전등이 없어요. 제 놀이터입니다. 아, 좋다. 아, 그리고 얘가 꽃을 피네요. 아, 얘가 꽃을 피고 있네요. 아, 얘도 꽃을 피고 있고, 아, 이쁘다. 얘도 피고 있고, 아, 얘 물들을 줘야 돼요. 지금 물을 안 줘가지고, 아, 참 걱정이네. 물들을 안 줘서. 온도가 몇 도로 내려갈런지. 바짝 말랐더라고요, 화초들이. 그렇습니다.